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년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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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님. 네. 이발을 시원하게 하셨네요. 네, 오늘 날씨도 좀 덥고 그래서 네. 좀 밀어버렸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오늘 시원한 상담 기대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정말요? 오늘도 역시나 또 시원한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특히 개인 투자자가 최근 시작하신 분들은 네. 좀 공포스러우실 것 같아요. 실적을 발표해도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가 오르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해드릴 예정입니까? 네, 오늘 뭐 동목상담 119을 통해서도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 끝나고 공개방송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공개방송까지 아주 알찬 시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시청자님들께서 지금 이 두 번째 2부에 문을 열 예정인데 계속 기다리고 계셔요. 커피 타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커피 한 잔 여유롭게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시원해진 머리 스타일만큼이나 시원한 종목 상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나 전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힘차게 돌림판 돌려서 많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가 네. 유료 상품 3번 나왔거든요. 정말요? 네,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뭐 이번에도 3번, 4번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가 유료 상품 많이 뽑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들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USB도 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섯 분한테 네. USB를 드리고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받아보면 딱 이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다섯 분을 드리는데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선정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그리고 응원의 문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요. 저희 여기서 끝나면 좀 소속할 것 같은데요. 네. 문자 채용도 준비하고 네. 있죠. 문자 체험은 어떤 건가요? 장중 리딩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3일 동안 문자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내주실 때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정말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 최대한 많은 혜택들 잘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좀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전화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오늘 당첨이 되지 않는다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노란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단 자막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 거기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USB 당첨 기회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과 금요일 날 제가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목요일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공매도 재개 대응 전략 세우는 방법 대공개라는 주제를 통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거고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 시간 동안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참여 방법은 동일합니다. #3772번으로 참여라고 입력을 해주셔서 두 글자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이 좀 문자로 전송이 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포털에 종목상담 119를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 은별 씨가 보이는 홈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요. 하단으로 내려오다 보면 제가 방송을 바로 오픈을 해놓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29일 목요일 8시부터 9시 서용원 방송 입장이라고 나와 있죠. 클릭이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이따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또 종목상담 119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좀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시장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힘드실 거예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뭐 이 정도 조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조정을 정말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장중한 때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도 회복을 하고 코스피도 3200포인트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불러 넣어줬는데 여전히 오후장 들어서는 좀 매물들이 좀 출회하면서 공매도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세가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미국의 FOMC 회의 때문이다라는 점들도 있고 뭐 그런 뭐 테이퍼링이다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라면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도 같이 빠지는 게 정상적인데 지금 현재 관에서는 한국 증시만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한국 증시만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시장에 좀 녹아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공매도를 좀 피하는 방법을 간단한 팁을 말씀드린다면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그다음 앞으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 위주로서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서 좀 잡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간 섹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 소비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모레쥐라든가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좀 기대감이 좀 높여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 아모레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특징주로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4일 날 이 방송을 통해서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그 이후로 좀 주가가 한 2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오늘도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5월 5일부터 이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갔을 때 돌아왔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죠. 그러면서 소비, 여행과 소비가 증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리면서 실적 개선세 또한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지주사로서 상당히 좀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들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좀 밀려내리는 와중에도 기관성 매수세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눌림목 자리에서는 조정 국면에 좀 신규 접근도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순환매로서 상당히 좀 잘 나와주고 있다는 점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종목과 마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안내 방법을 우리 은별 씨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2부 이제 상담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정말 최근 시장이 웬만한 어닝 서프라이즈도 꿈쩍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라 그래서 내가 실적 좋은 종목을 샀는데도 지수가 오르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정말
정말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왜 오르지 않는지, 오른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1:1 말춤 전략을 오늘도 제시해드릴 예정인데요. 재무제표 보는 거 너무 어렵죠. 차트 보는 건 더 어렵고 그리고 수익내는 건 더더 어려운 장세입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유쾌하고 명쾌하게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전화, 문자, 유튜브 열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를 이어서 또 2부 상담도 진행을 하는데 1부에 상담이 안 됐다고 2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1부 신청하셨다도 2부도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우물정자 3772를 누르신 다음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으셔서 천송 버튼만 누르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있는데요. 상담은 문자 상담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자 상담이나 유튜브 상담은요. 왜 궁금한지 이런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전략을 짜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 유료 상품 4번, 5번 봐도 된다고 하시니까요. 전문가 유료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시간 최대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의 이 스마트한 전략 비법이 궁금하시다고요? USB를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구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당첨자를 선정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고민도 해결하고 선물도 받아가고 정말 푸짐한 시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 가능한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접수가 된다는 거 참여 방법 간단하고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소중한 그런 체험이니까요.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묵은 고민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려내리고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원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른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혹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안 되시더라도 밑에 하단 노란톡으로 참여하시면 제가 종목 상담 장중에 또 내일 장중부터 종목 상담 바로바로 진행해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보내주시면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한국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1355원 하고요. 네. 30%요. 지금 현재 그러면 수익권이시네요. 예. 뭐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이 주식이 언제까지 지금 얼마나 더 오를지 그리고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재무 구조나 이런 건 좀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향후 전망이라든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뭐 재무 구조가 약한 이유는 어쨌든 이 기업은 자체적인 기업 내용으로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우조선해양을 품으면서 이제 앞으로 조선업황이 개선되는 기대감이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의 협업으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충분히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그것을 좀 반영하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대우조선해양의 흐름들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 현재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오늘 7.9% 상승 흐름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이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들로 좀 보신다라면 한국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 분봉상의 흐름들도 지수가 밀려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종가 부근에서 종가 관리가 되면서 움직였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 저는 현재 구간에선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전일 꼬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이 가격대거든요.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조금 가격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일봉상보다 주봉상의 흐름들로 보신다라면 최근에 좀 대량 거래를 동반한 흐름들이 바닥권에서 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가격은 당연히 좀 넘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 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는 저항대로 작용하는 모습이지만 한 단계 레벨업이 이루어진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한 2,5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의 흐름들은 좀 무난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그 가격대를 목표로 가져가시되 어느 정도 이탈선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한 1,700원 자리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해서 전고점의 흐름들까지는 좀 끌고 가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 보시고 만약 이 가격대 들어오면 이제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해나가 보셔서 최소 익절가도 높여나가면 저는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21년도에 좀 차분하게 이 종목을 좀 끌고 가 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시고요. 또 궁금한 종목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비중도 좀 묵직하게 실으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네,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행복합니다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그 기운을 좀 받아서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예. 행복합니다. 네, 저도 행복합니다. 아, 역시나 행복한 기운이 가득한 사람들은 또 목소리부터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아메리카노 두 자리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뭐 커피 못 드시면 다른 음료로도 교환 가능하니까요. 잘 활용해서 맛있게 드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수익 실현 잘하시고요. 예, 잘 마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뭐 손실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지만 나 이제 좀 매도할 때 된 것 같은데 수익 실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발빠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7시가 되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인사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발빠르게 해결책 제시해드릴게요.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서서 돌림판을 계속 돌린 다음에 푸짐한 선물도 마구마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서용훈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USB 오늘도 5번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정말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빠르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신 다음에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기만 하셔도 신청이 되는 게 있어요. 바로 3회 문자 체험권인데요.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아보실 수 있는 체험권이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 해결하러 떠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와 유튜브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시장 조정이 아주 크진 않지만 많이 올라간 만큼 상당히 좀 더 떨어지는 게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분들, 주린이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 이런 조정에 대한 부분들
분들도 대응 방법들을 알아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USB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강짜리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종목을 더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냅둬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요, 문자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5분을 당첨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8시에 공개방송도, 온라인 공개방송도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 조정 나온 이유가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매도에 재개되는 게 거의 1년 만에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처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포감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이 방송 끝나고 문자를 통해서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개방송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코인테크고요. 네, 코인테크요? 네, 25,200원이고 비중은 15%입니다. 비중 15%시고요. 예, 예. 이 종목을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저기 3월 5일부터 시작한 그 아주 어린 주린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3월 5일경 그 임박해서 샀어요. 이 종목을 그때 사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사고, 네, 그 조금 있다가 또 사가지고 평균, 네, 25,200원이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우, 그래도 그럼 코로나 때 12,600원도 견뎌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그때, 예, 3월 5일경에 샀는데 그때가 25,200원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예. 예. 네, 코인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좀 전략적인, 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돼 있기도 하고, 뭐 스마트 이 팩토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얘네가 2차전지 공정에 필요한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쪽의 테마로 형성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올해 실적들이 다른 2차전지 관련된 흐름들 이런 부분들과는 생각보다 좀 주춤했죠.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흐름입니다. 코로나가 터짐으로써 최근에 많은 공장들이 가동이 중단이 되고 생산이 중단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동차 부품, 반도체들도 부품이 막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여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코인테크는 이 설비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 새로운 설비 증설이 이루어져야만이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 공장들이 많이 중단을 했던 상태다 보니까 뭐 생산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비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실적이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모두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공장이 가동된다라면 2차 전지 관련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내년 영업이익을 한 160억 정도, 올해 6억이었는데 그렇게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주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종목을 조금 보신다라면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길게 보시면서, 네, 가져가 보시기에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사실 올해 3월달 사셨으면 1년 넘게, 네, 들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올해 3월이요. 제가, 네, 자꾸, 네, 착각을 3월. 했네요. 네. 네, 올해 3월이요. 네, 이렇게 착각이 참, 네, 무섭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올해 3월이시면 저는, 네, 그래도 지금 접근한, 네, 가격대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사실 한 이틀 정도 떨어지지 않았어도 매수가 부근이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 떨어진 거는 시장의 영향이 좀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201선 22,000원 자리에서는 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올해 실적이 1분기, 2분기 나오는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현재 가격대에서 저는 27,000원, 30,000원 자리까지는 좀 향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물론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다면 21,900원 자리, 다중바닥, 네, 자리가 깨지면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비중도 적당하시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조금 중장기 전략으로 좀 홀딩하시는 전략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 은별 씨께서도 또 선물 안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이 네.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유튜브나 네. 또 이 TV 잘 챙겨보고요.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전화 연결돼서. 저희 방송 정말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주식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넘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맞아요. 어린 주린이에요. 아이고, 꼭 주린이 졸업하셔가지고 꼭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린이 시청자님을 위해서 제가 또 돌림판을 돌려볼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린이 졸업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네, 주린이 졸업! 네, 졸업합시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그래도 지금 매수한 종목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요. 중장기적으로 잘 끌고 가시길 바랄게요. 네. 와, 시청자님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다니 제가 더 기쁩니다. 너무 좋은 거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의 팬이신 만큼 전문가 네, 유료 상품 네.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아주 팬입니다. 찐팬이에요. 아, 정말요? 저희가 내일 전화가 갈 거예요. 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도 꼭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아, 저희 맞춤 상담에 이어서 맞춤 선물까지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지금 내 종목 이거 좀 궁금한데 하신 게 있으시면요. 그냥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민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이 왜 이렇게 상담을 잘하는지 궁금하시죠? 열심히 공부하고 전략을 항상 연구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전략들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영상 강의가 담겨있는 USB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매도 부활을 앞두고 많은 분들께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시기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수익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나는 3일 문자 체험권 그거 신청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만 하셔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아보실 수 있는 문자 체험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119 상담하러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도 상품이 상당히 응원의 메시지 말고 좋은 상품들이 계속 나와서 너무 기쁜 마음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또 팬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이 신청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끝나고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참여 안내 방법을 설명드리면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문자로 참여 안내 방법이 전송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상담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전문가님 찐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영구와 땡큐입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해 전화하셨어요? 아, KG 모빌리언스 네. 30%고요. 네. 매수가는 1,600원. 1,600원이시고요. 예, 예. 우리 연구와 땡치리 님은 노란톡에 계신 분이시죠? 아, 예, 예. 네,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네요. 이 종목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요거가 뭐 비대면 결제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긴 했는데 네. 요게가 제가 공시까지 보긴 봤는데 네. 뭐 한 14,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고 하긴 하는데 네. 지금은 조금은 플러스긴 한데 정말 그렇게 갈지 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충전을 해요. 네, 제가 한번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예. 네, 그 모빌리언스 뭐 시청자님 지금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본 건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이 휴대폰 결제라든가 모바일 결제 이런 부분들의 결제단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적 개선세도 상당히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특히 영업이익 성장도 중요하지만 매출액 성장이 2020년도에 상당히 컸어요. 2019년도에 1900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2700억 정도의 수준까지 매출액 증가가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라는 면을 제외한다라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라든가 저평가된 흐름들로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거 매매를 해보셔서 아셨겠지만 조금 무거운 감이 있어요. 무거운 감이 있다 보니까는 뭐 막 급등락을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 최근 3월 달에는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사실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홀딩 관점에서는 뭐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뭐 14,000원짜리까지로 보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뭐 그 가격대가 뭐 불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저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안정적인 매매고 내가 수익 실현을 해야만이 내 수익이다라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 1차 목표가를 좀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흐름들에서는 한 12,800원, 12,500원 정도서부터 일부는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14,000원짜리를 도전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좀 살펴보신다라면 지금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 흐름들에서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도 역별이 났다가 정별이 되면서 사실 시장의 조정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음봉이 나와서 물론 갭으로 떠서 좀 떨어졌다 올라왔던 부분이지만 2% 상승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에 조금 거래량들이 한번 터졌다가 좀 쉬어가는 자리지만 한번 탄력적인 움직임들은 나온다라면 12,500원짜리까지는 무난하게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그 가격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으시고 홀딩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시청자님 보시는 14,000원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꾸준하게 올해 좀 보신다라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은별 씨께서 예, 예. 선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사님. 네, 은별 씨 매일 보고 있습니다. 팬이에요, 은별 씨고요. 오늘 빨간 옷도 아주 이쁘네요.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님. 예, 제가 예, 예. 돌림판을 힘차게 돌려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지금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KG 모빌리언스를 사셨는데 혹시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마켓 컬리하고 쿠팡하고 관련주들이 있긴 한데 네. 계속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역시나. 이거는 조금 수익은 있는 거긴 한데 네. 뭐 화끈하게 이렇게 뭐 그러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화끈한 상승을 기원하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양념치킨도 좋고요. 아메리카노도 좋고요. 햄버거도 좋은데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발송이 되니까 맛있게 드시고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아, 오늘 저희 전화 연결되는 시청자님들께서 대부분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 종목에 대한 고민 갖고 계시는 거 분명하지만 내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것도 주식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빠르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참여하는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참하고요 띄어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참여 이렇게 띄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안내 방법이 전송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참여 이렇게 보내주셔야지 참여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참여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방송 마치고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함께 또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이제 문자 상담과 유튜브 상담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좀 많은 분들 다 해드리고 싶은데 다 해드릴 수 없다라는 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게 하겠고요. 0089님께서 GS건설을 물어보셨어요. GS건설 36,730원, 비중 15% 라고 올라오셨는데, GS건설 온라인 방송도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GS건설 지금 현재 매수가가 36,700원이시면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나 계신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목표가가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현재 주봉 흐름이거든요. 근데 37,000원대면은 이 가격대에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상승이 좀 나온 자리인데, 저는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의 업황은 지금보다 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GS건설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 뭐 DLENC 뭐 이런 기업들, 특히 대형 건설주들의 수주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해외 수주까지도 이어지는 건설주들은 좀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들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권에서 전고점 자리까지는 당연히 좀 보시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차트를 보면 과거의 건설주들이 업황이었던 자리를 건너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래봐야 이제 요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내년 예상치는 9천억 영업이익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기업의 청산가치가 5만 원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46,800원이잖아요. 그럼 아직도 저평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서 단기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접근 가능성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입장에서는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가져가셔서 전고점 자리 5만 원 넘어간 흐름에서 5만 5천 원 이 정도 흐름들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다는 점들 감안해 보신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한번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늘 기다림이라는 분이 JNCTC, 그죠? JNTC를 보내주셨습니다. 13,000원 20%인데 오래 보유하고 있는데 그냥 손절하는 게 답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오랜 기다림. 뭔가 이 닉네임에서도 참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리에 손절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좀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나 좀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건데, 이 JNTC 같은 경우에는 이 곡면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뭐 롤러블 스마트폰이라든가 폴더블 스마트폰 이런 쪽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벤츠의 납품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자동차의 이 대시보드, 그다음에 이제 계기판과 이 내비게이션이 나오는 구간을 이 곡면 유리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적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신다라면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추세 하락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기는데 좀 쉽지 않은 경향들은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쌍바닥 자리, 지난번 저점에서 다졌고 한 만 원 자리를 유지해주면서 9,800원 자리를 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그래도 시간을 좀 흘려보낸다라면 이 이평들이 수렴을 겪으면서 200일선을 넘어가면 매수가까지는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잡아봐야겠습니다만 9,600원 자리를 손절가를 잡으시고, 혹이나 이탈이 되면 일부는 좀 매도했다가 다시 9,500원 이하권에 잡아가시는 전략대로 보시되, 나머지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 자리가 지켜준다라면 저는 매수가 부분까지는 적어도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이 테마, 이 업종의 테마, 부품주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소외를 받는 경향들은 있으나, 지금 자리에서 시장에서 모든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홀딩 관점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좀만 더 인내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두 분
부분을 좀 살펴드렸고요. 우리 종목 상담 정말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다 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오는 노란톡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내일 장중 또 이어서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QR코드로 스캔을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입력해서 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바로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이제 또 선물 안내 우리 은별 씨께서 도와주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제가 돌림판 힘차게 돌려서 선물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GS건설 상담을 받으신 0089번님,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여유롭게 보유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전고점까지 여유롭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여유롭게!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오늘 계속해서 좋은 선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메리카노가 당첨이 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저희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늘 기다림님 JNTC 상담을 받으셨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손절이 답입니까? 라고 문자를 해주셨는데 홀딩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하나, 둘, 셋!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안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늘 기다림님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수익 실현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뿐만 아니라요. 저희 서용호 전문가님이 비법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무엇보다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한 이 시기인 만큼 노하우를 담은 USB 받아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문자 체험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3일 장중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이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할게요. 그럼 내일 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상담 119도 이제 8분 응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우리가 이제 내일 시장 전략과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이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되는데요. 3월 공매도 재개에 따른 대응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해 보고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해 나가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참여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 하단 상단을 보시면 우리 은별 씨가 딱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롤을 내리면 이제 바로 지금 방송이 오픈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8시부터 제 사진을 저렇게 방송 입장 눌러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럼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서 여러분도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여 안내 방법을 좀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또 이제 관심주 리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3월 25일 날 제가 이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두산바켓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리뷰해 보고 갈 것 같은데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는 그 3월 25일 기준에서 44% 정도의 상승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라고 했죠.
특히 유럽과 미국의 매출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그래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에 인프라 투자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여전히 좀 상승 탄력들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에서 눌림목이 좀 이어진 부분이 있지만 홀딩하신 분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작인 점이란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관심주는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종목은 조금 반대 성향을 갖고 있는 제가 오늘 장 시작 전에 이 방송 시작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인데 호텔신라라는 종목입니다. 호텔신라라는 종목은 좀 몇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5월 5일부터 이제 해외여행 입국자에 대해서 백신을 맞았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여행을 왔을 때 백신을 맞은 사람은 격리를 하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특히 관광업으로 좀 주요 산업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오히려 백신을 맞아줄 테니까 와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최근 몰디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행이 재개되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유입되면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면세점 관련된 실적 개선세들이 뚜렷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20년도 실적은 뭐 완벽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는 흑자 전환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사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부진 사장이죠. 근데 이부진 사장이 사실 호텔신라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질 않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상속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들이 없지만 좀 한편으로 기대를 해본다라면은 삼성생명 지분을 가지고 호텔신라에 대한 지배구조를 좀 만드는 구조까지도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기관성 매수세들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연기금이 상당히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가격대에서부터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대량 거래가 좀 붙으면서 정고점 자리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인데요. 오늘 사실 조금 많이 상승 흐름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는 88,000원선부터 85,000원 사이까지 이 사이에 눌림목이 나와준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95,0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인 상승 90,000원 자리가 넘어가면 충분히 95,000원까지도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코로나 지금 감염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한다라면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이 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2,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호텔신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종목으로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일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뭐 시장의 바닥이 확인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에 대한 매물대가 좀 있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좀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들도 나올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행히 최근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일단락되는 부분들이 나타나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의 좀 등락거듭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특히 외떠독 현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금 하락 추세 전환한다라기보다도 박스권 대응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는 실적 개선세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공매도가 제기가 된다라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에서 많이 상승 나온 종목들은 공매도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종목들 위주로서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한 시간 동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지금 방송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8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이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종목상담 1, 2구를 통해서도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은별 씨께서 마무리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 2구 알차게 보내셨나요? 아, 너무 시간 짧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온라인 공개 무료 방송이 진행됩니다. 샵 3772번으로 아직 참여를 안 보내셨다면 참여 두 글자 적어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정말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다들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 종목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서용원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USB를 선물로 드린다고 했는데요. 당첨자를 드디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다섯 분의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성함과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내일도 1시간 빠른 6시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내일 성공 투자하시고요. 4월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